네, 안녕하세요. 민드령입니다. 네, 선생님.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요. 네. 누군가가 네.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꼭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. 네. 나를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. 완전 이거는요. 제가 정말 비방을 알아요. 알고 계시네요. 거의 70-80% 네. 거의 99.9%의 확률적인 네. 비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. 참 잘 물어보신 질문이에요. 예, 사람 참 힘들죠. 힘들죠. 예.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예예. 예. 네.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미쳐 죽겠다고 상담 오시는 분들 많아요. 그래, 사랑의 근본은 미쳐 죽는 게 사랑의 근본이다. 그렇죠.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이 비방을 가르쳐 드려서 성공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오. 예. 어떨 때 쓰시느냐? 상대방이랑 썸을 타고 있다. 네.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. 오, 네. 이 옷걸이에다가 네. 네. 이 네타인데 네. 예. 깜짝 놀라셨죠? 웬 네타이가 나오나? 네. 예. 이왕이면 새 네타이를 사세요. 새 걸로요? 예. 네. 새 네타이를 사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. 그 사람의 생년월일 모르면 네. 성명 3자래도 써서 그 사람 이름은 알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, 성명 3자래도 써서 이 네타이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네네. 예, 이 안에다 두세요. 성명 3자를 네. 그 다음에 이 네타이를 옷걸이에 이렇게 걸어서 네. 내 장롱이나 내 네. 방에다 네. 예,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돼요. 이렇게 예. 이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목을 메이게 한다. 그 다음에 또 하나, 네. 직장 생활을 해요. 네. 근데 자꾸만 나를 네. 너무 싫어하는 상사나, 네, 있어요. 예, 나를 왕따 시키는 상사나, 네.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, 그런 사람도 이렇게, 그 사람 이름은 알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성명 3자를 써서 같은 방법으로 이 안에 놓아서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 놓으세요. 네. 예.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좀 덜 갈거예요. 예. 아예 사람이 됐으니까. 예. 좀 덜 갈거예요. 이렇게 한 가지 비방으로 1타 2피. 네. 그런데 참 이 사랑이라는 거 네. 너무 힘들고 요즘 뭐 쿨해서 뭐 이런 방법을 안 쓴다. 아니요. 정말 사랑하게 되면 쓰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꼭 사랑뿐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다. 예. 근데 썸을 타던 중도 마찬가지예요. 나에게 너무 집착하는 남자나 여자들 있잖아요. 네, 있죠. 약간. 있죠. 네. 그런 사람 이 방법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? 더 집착하게 되죠? 그래서 역효과 납니다. 그런 분들은 네. 또 비방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차후에 기대하시고 우선은 저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. 나 저 사람 갖고 싶다 했을 때 이 방법을 쓰세요. 저 이 방법을 너무 네. 자주 사용한다거나 네. 너무 과용하시면 네. 안 됩니다. 왜 그렇죠? 네? 왜 그렇죠? 약발이 안 먹혀요. 한 사람만 잡고 때려야지 효과 있습니다.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이겠죠. 예. 예. 사랑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은 네.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연락 주시면 네. 제가 어마어마한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거 해서 효과 보시면요. 그때 연락 주십시오. 이 정도로 자신 있는 방법입니다.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. 더 어마어마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그거는 예, 영업 비밀이라. 예. 저도 한번 집에 가서 네. 오늘 당장 가서 해봐야겠네. 예, 해보시고 네. 예, 효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더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